미디어 오늘 2024년도 7월 29일자 기사입니다. 한동훈 민주당 방송사법 폭주, 지난 정부 때는 왜 안 했느냐. 문재인 정부 몇 개월 만에 MBC, KBS 사장은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죠. 문재인 때는 다 관용하고 봐줬던 것들을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사법이 다 통과돼도 강력 대응을 강조해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주문을 예고하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방송사법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방통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다 사실상은 항괴에 있다며, 이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MBC를 비롯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저희가 이걸 막는 것은 우리 당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과 언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 모 의원은 정부 교체기마다 권력을 쥔 사람이 공영방송을 손에 넣으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난 정부 때 왜 안 했느냐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지난 정부 하에 방송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 와서 오히려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오히려 더 공장길로 나가려 하는데 그걸 굳이 막으려고 하는 거냐며, 입법, 사법, 행정을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할 때 왜 이걸 안 했느냐고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그때 이후 오히려 우리 정부는 공영방송 사장들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 상당 기간을 허용해 줬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초반에 몇 개월 만에 KBS, MBC 사장이 바뀌었는지 한번 회고해 보시라.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입법 폭고 등을 통해서 그걸 연장하면서 이 체제를 유지하겠다. 저는 국민들께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동훈 대표는 방송사법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이런 비이성적인 폭주가 아마 화요일에는 절차상 종료는 일단 될 것이지만 이후에도 노란봉투법 등 역시 비슷한 식의 폭고가 예정되어 있다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사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방송사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장치라며, 공영방송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하도록 기필코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 형태다. 민주당은 방송사법 처리를 기필코 완성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내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 자기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면서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 우려를 좀 갖게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을 위한 당의 규칙이나 모든 법을, 당법을 모두 바뀌고 이재명계 인사는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후보의 후보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의 독재는 거대 야당이 힘을 주자 정치권에 그대로 자기 당내에서 당법을 바꾸고 난리를 치더니 이재명에 맞게 다 바꾸더니,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재가 이 나라 정치판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 아무 탈 없이 다 이행했던 법들이 이재명이 들어와서 이재명에 맞게 갖다 손질한다는 거예요. 당의 법률을.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독재가 지금 세상 밖으로 나서 우리 국민들의 모든 나라의 규범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능력이 안 된 정신병자에게 검을 지어준 격이죠.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게 오늘 미디어 오늘 2023년 7월 29일자 한동훈 민주당 방송사법 폭주, 지난 정부 때는 왜 안 했느냐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